지난해 정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비유해 이른바 건폭이라고 지칭하고 건설노동자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대대적인 노조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공직자들, 정치권의 이런 발언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인기내 근절하겠다며 노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건폭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조폭을 연상시키는 신조어로 이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 조폭, 건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폭들은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검경, 국토부와 노동부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사가 뒤따랐고 이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 씨는 분신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노골적 비하와 모욕적 표현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2명입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올해 초 이들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건폭, 노피아, 기생충 등의 표현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노조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자에 대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썼었는데 그리고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국가기관조차도 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일부 발언은 불법 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